들으시는 것과 같이 나라가 지금 목이 가버렸어요. 나라가 일이 굉장히 많았어서 목이 지금 약간 가버렸어요.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매일매일 열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열이 막 심하지는 않고요. 평소랑은 조금 목소리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, 네. 아픈 거는 아니고요. 다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소리가 지금 조금 예전처럼 막 이렇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. 생각해보니까 오늘 또 고3차 먹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픈데 고3차까지 먹어야 되다니 진짜 어떻게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버스에서 출근하려고 딱 내렸는데 그 이어폰에서 블루투스 페어링이 해제되었다는 그런 소리가 아련하게 나더라고요. 그리고 보니까 버스가 떠나가고 있었어요. 즉 버스에 나라의 핸드폰을 놓고 내렸다는 뜻이죠. RIP. 도저히 오늘은 신나지 않아요. 슬프다기보다도 지금 약간 놓아버렸어요. 이제 오늘 방송은 뭔가 이미 놓아버려야겠다. 요정님께서 집에서 이 고3차를 다려서 그리고 이렇게 걸러서 아주 깨끗하게 병에 500ml를 담아오셨어요. 저를 괴롭히겠다는 어마어마한 이 정성 밑에 고3차의 효능. 네, 정말 오래된. 네, 먹어보아야겠지요? 고3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? 고3분들 힘내세요. 고3차 따를 건데요. 네, 따라야겠죠? 따라주세요. 이런 거 좀 치우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잠시만요.